사는 동안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우연이 일어날까? 소개팅 나오셨죠? 이홍주. 오복구 엄치나 강호요? 머리도 좋은데 잘생겼어. 그 왕싸가지 개싸가지. 그런 유치한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돼? 잘난 뭐 하냐? 제 머릿속에는 숫자밖에 없을걸? 인간미라보다 한 톨도 없는 미친 아동 같은 강호 형아! 네 월급 10년 합쳐서 100억은 되나? 나 100억 미만은 취급 안 하는데. 아, 열라 대단하세요. 넌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 이상해? 내가 이겼군. 아싸, 내가 이겼다. 그대로냐? 아! 아슬, 머리를 때려, 머리 나빠지게. 더 나빠질 머리가 어딨어? 내가 부끄러? 내가 뭐 어때서? 나 이홍주야. 반갑다, 강호 형. 근데 첫사랑이잖아. 김혜지, 원래 숙기 없지 않았어? 우리 혜지는 교복을 벗고서야 본 모습을 찾았거든. 사랑이 변하는 걸까? 사람이 변하는 걸까? 이똥 전 남친자 첫사랑 아주 개자식이지 아주. 다 방준호였다고? 홍주야, 우리 헤어진 적 없어.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.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. 야, 강호 형! 응? 강호 형이네. 오, 신기해. 자꾸 만나, 뭐. 얼굴 잘생긴 건 그대로인데 고딩 때랑 분위기가 다르더라? 아, 뭐가 잘생겼어? 눈은 쓸데없이 길고 코는 불필요하게 높잖아. 그게 잘생긴 거거든? 아우, 이 바보 진짜. 내가 배달한 편지가 벌써 10통이야. 야, 강우야! 걔는 누굴 좋아해본 적 없는 애가 분명해. 아,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편지를 다 씹냐고. 너 그거 기억나냐? 첫사랑이 특별한 건 생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. 야. 다시는 처음의 감정으로 기억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강우 형, 넌 절대 첫사랑 만나지 마. 잘 지냈어? 나 다녀왔어, 홍주야. 아, 네가 어떻게 이뚱 앞에 다시 나타나지? 내가 너 우리 이뚱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라고. 왜? 홍주가 아직도 나 좋아해서? 준호 오빠, 나랑 얘기 좀 해. 지금 너 이러는 거 여전히 나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. 나 내일 못 가겠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지금부터 다시 잘 생각해봐. 우리가 정말 그냥 친구로 만지. 너 그 끼 부리는 것 좀 자제해줘. 난 지금이 더 재밌는데. 너 지금 나 신경 쓰고 있잖아. 나 방금 심장이 두근 했는데. 안 무서워? 좋았던 관계, 기억. 그 사람까지 전부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 아닐까?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. 난 네가 강우 형 이렇게 부르면. 강우 형. 야, 강우 형! 여기가 뻐근할 만큼 뛰어. 프라이데이.